입실반 인문학 강좌 수로 세상을 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적 추상,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이기도 한데 0, 1, 2, 그런데 0과 1과 2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할수록 이 수의 기호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수의 전체를 좀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0하고 1과 2를 한번 옆으로 눕혀보기도 하고 물구나무 세워보기도 하고 분해해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0, 1, 2에 대한 이 기호의 해독을 하면 이런 어떤 수적 추상의 시작점이 거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0, 1, 2는 그 용도도 매우 좀 다양해서 변신과 변덕이 좀 심한 이런 기호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자 이런 취지가 오늘 이 강좌의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0에 대한 문제인데 0은 0이 존재할까요? 부재가 존재한다? 약간 뭐가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수학이 갖고 있는 매우 엄밀한 학문이라는 이미지에 어떤 부재의 존재 이런 변정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0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 가지 면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은 실은 인도 수학이 아라비아 수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 이런 표현을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불교적 문화나 힌두적 문화가 있어서 이승과 저승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영에 대한 인식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대수학에서는 영이 늘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 쪽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서양에서는 부재의 존재가 생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종교의 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서양은 17세기 이후에나 영이라는 이것을 수학에서 인지했던 그래서 서양은 대수학이 좀 많이 쳐져 있었고 주로 기하학 중심으로 수학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0이 이제 표현됨으로 인해 갖고 음수의 갖다 영역까지 확장이 됐고 이 음수의 영역이 확장됨으로 인해 갖고 수직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으로도 무한히 뻗어나갈 수도 있고 양으로도 수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러고 수들이 다 연결될 수도 있는 이런 면에서 수직선이 이제 탄생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수직선이 음수와 양수를 만나게 했고 수와 공간을 갖다 만나게 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 여러분 그래프 많이 그려보셨잖아요.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있는 것은 2차 평면의 그래프인 것이고 X축 Y축 Z축까지 있는 것은 이제 3차원 공간의 문제인데 이 공간의 모든 영역을 3차원으로 하면 2, 3, 7 이런 식으로 공간의 주소를 갖다 매길 수 있고 공간을 수학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무한대와 어떤 무한소로서 확대되기도 하고 수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이름으로 해서 어떤 수의 비약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17세기가 과학혁명의 시대다 이런 걸 한편에서 수학이 매우 혁명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미적분학까지 해석학의 영역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은 이제 보면 이 부재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0이 갖고 있는 면에서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자릿수를 갖다 표시한다라는 거죠. 숫자 표시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자식의 표현도 그렇고 로마식의 표현도 그렇고 그런데 아라비아식 방법에서는 0이 빈 공간을 표현해 줌으로 인해 갖고 345와 3045와 3405와 이런 것들이 0이 어디에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표현이 될 수 있었고 다음에 345와 3450과 34500과
0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또 0.345와 0.00345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인해 갖고 연산 방식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컴퓨터가 오면서 주판이 없었는데, 그 전에 이런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러고 이제 10과 0.1, 10진법 표식을 또 최적화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0이. 그래서 0.0001과 만을 놓고 보면 똑같이 다 공이 네 자리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만배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는 만분의 1을 갖다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러고 이제 4567, 이것은 4 곱하기 1000, 5 곱하기 100, 6 곱하기 10, 실은 7 곱하기 1을 4, 5, 6, 7 이렇게 축약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소수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0만과 10천, 이 동서양의 차이, 이거는 약간 곁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보면 다 만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만 이렇게 가지만 서양은 100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학의 혁명과 과학기술의 혁명이 좀 유럽보다 앞섰다라면, 우리는 세 자리에 콤마를 찍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자리에 갖다 콤마를 찍어 나누면 훨씬 편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억, 조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은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 트릴리언, 3, 4, 12, 1조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만을 억이라고 부르지만 얘네들은 천천을 밀리언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럼 다음에 이제 1에 대한 세 가지 얼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이 0은 어떤 사유의 영역과 효율의 영역이 좀 많이 강조된다면, 1은 이 변신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퍼센트, 비율 문제로 나갔을 때 특히 분수 문제죠,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도 이 1의 변신을 잘 해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은 자연수 영역에서는 가장 작은 수고 시작의 수고, 출발의 이제 점으로서 1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자연수는 신이 만들었고 나머지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자연수를 넘어가면 우리가 유리수가 나오죠. 유리수를 넘어가면 무리수가 나오죠. 무리수를 넘어가면 허수가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오면 초월수가 또 나오죠. 이거는 다 인간의 어떤 관념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던 이제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보면 이제 기수의 가장 작은 위치이지만 또 서수의 형태로 가면 가장 우선의 위치로 또 쓰게 되는 것도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항시 대장이고 먼저 밥을 먹는 놈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일이 이렇게 변신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100%를 퍼센트를 떼라 이러면 일로 떼는 것입니다. 근데 100%는 뭐 전체를 다 뜻하는 거죠. 모든 것. 그래서 갑자기 1이 가장 작은 놈에서 전체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변신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율의 세계로 이제 넘어왔을 때 1의 쓰임새는 기수나 서수 때하고는 매우 다른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은 이제 몇 배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말하는 덧셈에서 곱셈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건데, 곱셈은 한편에서 덧셈의 파생상품이기도 하지만 2 곱하기 3은 2를 세 번 더한 것을 2 곱하기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2의 세 배, 이런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배의 영역으로 왔을 때 이게 이제 비율의 세계로 온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영역이 무한 변신을 하는 거죠. 1이 2분의 2가 됐다가 3분의 3이 됐다가 100분의 100이 됐다가 1억분의 1이 됐다가 이것도 다 1이라는 뜻인 거죠. 2 나누기 2도 1이요, 3 나누기 3도 1이요, 4 나누기 4도 1이요. 이렇게 무한 변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은유적 비유도 이 1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동일성이나 통일성, 단결성, 순수성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는 어떤 베개 민족, 단일 민족, 우리 하나됨
이런 것들이 다 일과 연결된 은유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일에 대한 해석을 좀 하고 다음에 또 일은 모든 것들의 어떤 기준에 대한 문제로서 일을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우리가 어디 가서 기준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조회를 할 때도 저는 1번을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그 줄이 이제 따라 서지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기준을 먹는 놈이 세상을 갖다 먹는 것이다. 이런데 그 기준이 늘 일과 통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1미터, 1kg, 1도, 1몰, 1칸델라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기준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비율의 기준으로서 또 1이에요. 그래서 1에서 1000배를 하면 키로라고 그러고 100만배를 하면 메가라고 그러고 10억배를 하면 테라라고 그러고요. 1000분의 1을 하면 밀리라고 그러고 100만분의 1을 마이크로라고 그러고 10억분의 1을 나노라고 그러고 1조분의 1을 피코라고 하듯이 그 비율의 기준도 1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에 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수학이 갖고 있는 모든 연산이 가능한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신적 추상, 절대 추상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약간 뭐 멋있게 쓰려고 한 거는 있어요. 신적 추상이란 뭔가 인간하고 그 신의 영역에서 논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추상 중에도 절대 추상의 뜻을 담고 있다 이라는 게. 절대 추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추상 수위는 어떤 사물의 공통된 성질을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정리한 것이 추상인데 저를 인간이다 이것도 인간도 추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동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동물도 추상인 거죠. 나는 물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추상 수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실은 나를 설명하는 요소는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동물이다 이러면 저의 특성은 요만큼밖에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인간이다 이러면 이만큼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0대 인간이다 하면 더 많은 걸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늘 이 추상은 구체 사물하고 긴장관계에서 있는데 절대 추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내용적인 것 하고 완전히 분리된 채로 표현되는 것을 절대 추상 내지는 신적 추상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표현은 우리가 1대 1 더하기 1을 2라는 표현을 갖다 하고 있다는 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원자 단위로 가든 아니면 미세입자 단위로 가든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정지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완전한 동일성이라는 것은 다들 상대적이라는 거죠. 빨간 사과하고 파란 복숭아를 갖다 놔놓고 어떤 바구니에서 파란색 사과와 같은 거 가져오라 이러면 사과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색깔을 가져갈 건지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동일한 것은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물질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수적 추상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동일한가 아니면 내용과 실제로 자유로운 이런 세계에서 놀게 만들어 줄 때 수학 그리고 수의 세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적 추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다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적 추상에서는 내용적 동일함 아니면 질적 동일함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수학을 형식 논리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라는 2라는 추상은 완전 추상인 것이고 이 1이 무슨 1이냐? 는 질문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어떤 관념의 세계여야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2가 돼 있어야만이 이제 만 더하기 만도 2만이 되고 10 곱하기 3도 30이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녀분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집을 보면 수학 내적 문제, 수학 외적 문제 이런 표현이 이게 뭐지? 다 수학 문제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수학 내적 문제라는 건 아까 말 절대 추상한 이런 어떤 수학의 문제, 신들이 노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고 수학 외적 문제는 응용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문제들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수학적 진리는 어떤 윤리적 진리나 철학적 진리하고는 구분되는 문제여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제 친구하고 둘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고 다음에 그 친구가 나한테 또 다른 의미에서 10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는데 이거를 선물이라는 내용, 질을 다 없애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둘 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0이 됐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만원을 주고 10만원을 받음으로 인해 갖고 실은 20만원어치에 우리는 윤리적 가치를 넓힌 이러한 윤리적 진리하고 수학적 진리는 전혀 좀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수학적 진리가 기브 앤 테이크론으로 근대의 어떤 합리성에 기반해서 그것이 어떤 사실적 진리나 어떤 철학적 진리로 동원되는 순간 거윤리의 핵심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0과 1과 2에 대한 이런 좀 포괄적이고 좀 전체적 이해를 좀 하시고 수학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수학이 연산의 세계만은 아닐 수 있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